오늘 주제 모순입니다. 모순. 모순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성향에 각 있는 채널들 서킷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왼쪽에 있는 이 컬렉티브 로직 서킷,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컬렉티브 앱스트랙션 서킷. 왼쪽은 논리 회로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추상 회로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성질이 완전히 반대예요. 왼쪽에 있는 논리 회로는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여기 요런 애들 그런 채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얘들은 이게 또 달라요. 성질이 달라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이런 애들은 맨날 새로운 거랍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고 반복, 연습, 장인, 예체능 요런 속성들을 띠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새로운 일이니까 새로운 경험, 이야기꾼도 여기 있고요. 요런 것들을 바로 여기서 합니다. 근데 그냥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다 있어. 이러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초점은 미래에 있는가, 과거에 있는가, 연습인가, 새로운 시도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는가, 툭툭 털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가. 한 몸에 이게 양쪽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모순을 불러일으키더라. 제 차트를 보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하나 둘 있고, 여기에 채널이 하나가 있고요. 9-52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지만 이 왼쪽으로 들어가는 채널입니다. 42, 53도 왼쪽에 있지만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딱 반반인데 얘 하나만 채널로 존재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채널.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하던 거를 반복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걸 해야 될까요? 틀렸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으시면 됩니다. 말할 때마다 1,000원씩 줘야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제가 아까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뭘 해야 할것 같은가? 이거는 마인드의 질문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이 채널이 있으니까, 이 게이트가 있으니까 반복을 한다? 의미 없어요. 나는 오른쪽에 있는 채널 게이트들이 많으니까 계속 새로운 걸 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할까? 그걸로 세이크럴을 탁 쳐줍니다. 그러면 세이크럴이 해! 라고 했으면은 양쪽 어느 쪽이든지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을 휴먼 디자인을 통해서 만나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휴먼 디자인 상담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반복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후의 일도 만약에 나는 뭐 공장 생산직 같은 게 제일 맞지 않을까,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봤는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못 참고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 같은 거 있잖아요. 벤처 이런 거 계속 막 새로운 일이 계속 하루하루가 새로운 히스토리를 새로 써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데, 와,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네? 잘안 되네? 제 시간 되면 일어나서 출근하고 시간 맞춰서 일하다가 집 가는 게 제일 좋네. 모순이 이렇게 존재해요. 차트상에서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상반된 재능이, 상반된 에너지가 나한테 동시에 존재해요. 근데 그거를 쓰는 거는 내가 골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모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창과 방패를 다 들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을 두 손에 쥐어야 하는가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둘다잘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된다. 아, 때가 온다. 방패가 필요할 때가 있고 창이 필요할 때가 있다. 나 혼자서 내 방패에다가 내 창을 꽂을 필요가 없다.